안녕하세요, 새벽입니다. 오늘은 제가 뷰티풀에 실릴 저의 인생템 세 가지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지금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거는 뷰티풀 9월호에서도 확인을 해보실 수 있으니까 나중에 참고로 하셨으면 좋겠고, 일단 인생템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근데 말이에요, 여자의 마음은 갈대잖아요. 인생템이라고 감히 제가 이걸 말을 붙여도 될런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 진짜 막 야 이렇게 세 가지 해야지 이랬다가 다시 바꿨다가 엄청 고민을 많이 해서 비디오를 찍게 됐습니다. 그럼 저의 인생템 세 가지, 물론 매일매일 이 제품들을 쓰는 건 아니고 중간에 갈아타기도 해요. 다른 것도 썼다가 하는데 다시 이 제품들로 돌아오는 그런 제품들이고, 제가 꽤나 오랫동안 써온 제품들이니까 그럼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이걸 이렇게 들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하필 또 떨어졌어요. 첫 번째는 차인박 블랙헤드 키트예요. 저는 코에 붙였다가 이렇게 떼내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요 코에 찐득찐득한 게 막 붙고 블랙헤드도 다 핏줄 다 안 빠져나가는 것 같고, 뭐 어떤 거는 시원하게 싹 빠져나가는데 어떤 거는 좀 아닌 것도 많고 그래서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근데 차인박은 약간 화학적으로 그거를 녹인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피지가 싹 올라오면은 이렇게 면봉으로 이렇게 닦아내는 건데, 1제, 2제가 있어요. 1제는 그렇게 피지를 제거해주는 거고, 2제는 모공을 조여주는 거. 모공을 조여주는 것까지 있으니까 저는 굉장히 이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한 3년? 3년 정도 쓴 것 같아요. 3년? 한 3년 전에 알게 됐는데, 그 알게 된 순간부터 코팩은 이거를 계속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음 거는 짠! 라네즈 비비쿠션. 많은 분들이 라네즈 비비쿠션 보면 저가 떠오른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라네즈 비비쿠션은 일단 제가 포어 컨트롤이랑 그냥 비비쿠션이랑 두 개 다 되게 좋아해요. 근데 무음으로 해둬야겠다. 근데 포어 컨트롤은 제가 약간 건성이기 때문에 포어 컨트롤보다는 그냥 일반 비비쿠션이 더 잘 맞는 것 같은데, 매해마다 라네즈는 패션 브랜드랑 콜라보레이션을 해요. 근데 작년에 푸쉬버튼 콜라보레이션 제품도 진짜 예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1년 내내 리필만 갈아 껴가면서 들고 다녔던 것 같아요, 수정용으로. 근데 이번에 이거 플레이노모어랑 콜라보레이션 한 것도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이 케이스도 너무너무 좋고 예쁘고, 안에 있는 것도 내용물도 마음에 들어서 되게 어떻게 보면 제 인생템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간에 쿠션 제품이나 이런 거를 다른 것도 잠깐 써보고 하는데, 그냥 그거 다 쓰면은 결론적으로 이걸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향수. 제가 아마 향수 추천을 안 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해요. 향수를 제가 진짜 많이 모으거든요. 그냥 예뻐서도 사고 선물도 많이 받고 뭐 향이 좀 좋아서도 사고 해서 향수를 제가 그래서 굉장히 자주 바꿔요. 막 기분 따라 바꾸기도 하고 시즌별로 바꾸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향수를 많이 쓰는 일이 거의 없는데, 제가 지금 소개를 시켜드릴 향수는 반이나 썼어요. 제가 향수를 이렇게 반이나 쓸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반이나 사용을 했더라고요. 이거는 아니꾸딸 뿌띠드 쉐릴인데요. 그렇게 많이 유명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도 되게 많이 썼고, 이거는 이렇게 보면은 향이 뭐랄까 약간 꽃향처럼 나는데 조금 독특해요. 일반 향에서 나는 그런 향이 아니라 약간 독특한 느낌이 있어요, 진짜로. 좋아. 그리고 살짝 좀 소녀스러운? 되게 여성스러운 느낌도 들고, 하여튼 이거를 약간 데일리템으로 한참 많이 썼었는데, 제가 이만큼이나 향수를 썼다는 거는 좀 소개를 시켜드릴만 하다라는 판단이 섰어요. 아, 그리고요, 이게 오드 뚜알렛이에요. 오드 퍼퓸은 조금 더 오래가고 오드 뚜알렛은 조금 더 잘 날아가요, 향이. 그래서 아무리 전에 많이 바르고 나가도 좀 잘 날아가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파우치에 늘 그 향수 뭐라 그랬더라? 뭐더라요? 그게? 그 외 향수 조그마한 공병
향수 조그만한 휴대용 공병에 이걸 이렇게 또 덜어가지고도 많이 뿌리고 다녔어요. 평소에도. 그래서 이 뿌띠드 쉐리 이거 한번 시향해보세요. 진짜 마음에 드실 것 같아요. 저의 세 가지 템, 저의 세 가지 인생템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진짜 정말 인생템이라는 말을 붙이기가 진짜 힘든데 어떻게 좀 제가 진짜 잘 사용하는 걸로다가 좀 골라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뷰티풀 9월호에서도 보실 수 있고요. 그러면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들 아시죠? 다음 영상도 많이 기대해주세요.